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고유가로 더 연장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가 리터당 615원,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%, 37% 인하된 상황인데 정부가 세수 부담보다 물가 등 국민경제 전반의 영향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이 결정된 한 달여 전보다 오히려 상승한 상황으로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